34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해군 대령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최원일 대령.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천안함 함장입니다. 최 함장은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인터뷰에 이렇게 나서시게 되셨습니까? 46명의 부하를 잃은 함장으로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게 변명같이 느껴져서 11년을 참고 있다가 이제 전역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역하고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신처럼 여기던 군함과 46명의 부하를 잃은 비운의 함장. 한때 폐장으로 지목돼 입건까지 되었던 불행한 군인. 아, 조심해, 조심해. 그가 현역 군인으로는 할 수 없었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PD 수첩을 찾은 최원일 함장. 그의 인생은 11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지휘하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인데요. 북한 어뢰에 맞고 침몰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분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요. 당시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해 말을 바꾸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라며 내놓는 등 미숙하게 대처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생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을 책임졌던 최원일 함장이 11년 만에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일 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 함장과 천안함 생존자들이 이야기하는 11년 전 그날, 천안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최원일 함장이 뭔가 꺼내들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꼼꼼히 기록한 비망록입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장교들하고 그때 생존자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적었죠. 이게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최 함장의 비망록. 기록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0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최원일 함장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새벽, 천안함은 대청도를 출발했습니다. 제가 소청도고, 지금 여기 접하는 데가 대청도입니다. 대청도고, 저희가 3월 25일, 그러니까 천안함 비격 사건이 있기 전날 풍랑주의보 날씨가 나빠서 바로 보이시는 차 뒤쪽, 저쪽에서 투멸하고 닻을 내려서 풍랑 피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26일 아침에 저기에서 다시 닻을 올려서 백령도 명구역으로 갔었죠. 천안함이 백령도에 도착해 해상 경비를 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2.5km 저 보이네, 저쪽. 저기 지금 바다 경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색깔 다른. 약 색깔 다른 그죠? 그쯤이에요. 예. 여기가 음영구역이라고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구역이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깝게 경비를 하고 있었죠. 천안함이 해상 경비를 하던 백령도 음영 지역입니다. 침몰하기 두 달 전에도 이곳에서 경비를 서던 천안함이 MBC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3월 26일 밤 9시 22분. 기상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m인지 2.5m인지 파고가 높았습니다. 하는 중에 이제 그 배 오른쪽, 그러니까 우연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그 다음 배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함장실에는 책장, 책꽂이, 각종 집기류들이 있습니다. 의자 이런 데 파묻혀서 제가 몸을 한 반 정도 거기 잠겼습니다. 잠기고 머리에 그 책하고 집기류를 맞아서 잠시 한 1, 2분 정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배를 운전하는 소위 조타수로 당시 계획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저 왼쪽 뒤편에서 강하게 충격이 딱 오고 배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90도로 거의 순식간에 꺾였어요. 맞는 순간 전쟁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확 엎어졌을 때 그 충격과 그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전쟁 났구나, 전쟁 났구나. 꽝 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 뒤로 이제 좀 삐 하다가 점점 정신이 잃은 거거든요. 귀가 순간적으로 먹은 거였어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귀가 일단 잘 안 들리면 막 계속 막 울려가지고 삐 소리만 계속 들리고 처음에는 이게 계속 우측으로 기우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천안함 부함장이던 김덕원 중령, 현역 군인으로는 어렵게 취재에 응했습니다. 김 중령은 당시 부함장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몸이 붕 좀 뜨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문이 평소에 다니던 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위쪽에 이제 문이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일단은 빨리 나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급하게 들어가지고 사실 아 갑자기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신발도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그 벽을 타듯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9시 28분 호수장 김광보 중위가 휴대폰으로 최초 보고를 했습니다. 좌초 폭발음이 났고 침몰 중이다. 구조가 필요하다. 이때 쓴 좌초라는 단어가 훗날 천안함 좌초설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김중희는 좌초라는 단어는 침몰, 조난과 같은 용어였을 뿐 최초 상황이 정확히 인지되어 사용한 용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포술장이 좌초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딱히 그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수정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통상 저도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형용할 것인지 용어를 사실은 찾기 힘들었고 그 말로써 그냥 우리는 그 함대하고 뭔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전달이 된다는 건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승조원들은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함장을 구하러 갔습니다. 공중에서 뭐 비상이암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밑에서 우왕좌왕이면서 대원들이 올라온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와중에 그 통신실 바로 앞이 함장실입니다. 함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함대 좀 쿵쿵 쳐서 혹시 안에 계십니까? 함장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함장님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출입문이 이제 충격으로 잠겨서 우리 대원들이 CO2 소화기로 문을 부시면서 동시에 제가 빨리 함대 상황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함대 보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했습니다. 이었고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한 소화 호스 불 내려줘서 제가 허리에 차고 대원들이 이렇게 당겨줘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직후 백령도 해안초소에서 촬영한 TOD, 즉 열영상 장비로 관측한 화면입니다. 배가 두 동강 나더니 함미, 즉 배꼬리 부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함수, 즉 뱃머리 부분은 우측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배가 어떻게 됐는지.
배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마스트라고 호박통이라고 불렀는데 안테나가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탑처럼. 근데 그게 워낙 맨날 늘 높게 있던 애가 이렇게 파도에 철석철석 대고 있는 거. 호박통이 동그랗거든. 바다에 철석철석 대면 아 배가 넘어갔구나. 큰일 났구나.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가 그냥 아예 없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운전석이 시트 뒤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는 이제 옆으로 누워 있고 그냥 뒤에는 진짜 완전 막 종이 찢어놓은 것처럼 철판이 그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좀 그때는 어리둥절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그때 보름달이었거든요. 그때 기상 안 좋았다 했더니 막 파도도 치고 왔는데 그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최 함장은 적의 공격을 받은 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조치한 게 이렇게 바싹 엎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게. 적이라고 사고가 아니고 네. 외부에 의한 어떤 공격으로 인한 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네. 거죠. 네. 우리의 공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죠.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장교들이 다들 하나같이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어뢰를 쏘면 직접 쏘는 게 아니고 그 밑을 공격을 해서 아예 두둥강을 낸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뢰밖에 없다라는 거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위치가 또 북한하고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최 함장은 전투 정보관과 통신장에게 어뢰 공격을 당했으니 대응 공격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혹시 이게 어뢰에 의한 공격 같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그때도 계속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그 PRC로 기록된 게 제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뢰에 맞은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라라고 이제 보고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PRC로 함대 침몰 사유가 어뢰 피격으로 의한 침몰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뢰로 사료됨. 배가 지금 침몰 중 구조 요청 바람. 저희 함장님은 계속 북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북한 어뢰로 사료됨. 북한 어뢰에 맞아 피격 중 침몰 중. 그 사이 함장은 구조 작업을 지휘한 후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인원 보고를 하는데 끊기는 거예요. 104명인데 50번대 끊기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어디 떠 있을 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그래 떠 있겠지 어디 있을 거야 아니야. 배는 시시각각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고 뒤 30분이 지난 9시 56분 해경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생존 장병들은 부상자와 계급이 낮은 병사를 앞세우고 침착하게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나선 장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심! 지시도 안 했는데 우리 대원들이 계급이 낮은 이병부터 먼저 고명장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대원들부터 이렇게 부축을 해서 내려주더라고요.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몰하는 배에는 최원일 함장만 남았습니다. 최 함장은 천안함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천안함을 벗어났습니다. 함장님은 정말 끝까지 거기 남으셔가지고 그것까지 다 보시고 또 마지막에 본인은 안 내리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그 구명벌에 이제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가운데 연돌, 즉 굴뚝 부분은 강력한 폭발로 날아갔습니다. 배 밑바닥 철판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선체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밑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배를 때린 거예요? 어뢰가 배를 맞춘 거예요? 맞춘 게 아니고 수심 6에서 9m 물 밑에서 왼쪽 3m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버블젯에 폭발한 거죠. 올라오면서 물줄기가 올라오면서 이걸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고. 국방부가 어뢰 공격을 가상해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어뢰가 폭발한 후 버블제트, 즉 강력한 공기방울이 솟구쳐 천안함을 두 동강 내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버블제트 올라온 게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배 밑바닥 철판이 아래에서 위로 휘며 중간 부분이 날아가 버린 천안함. 그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보신 것처럼 꽝소리와 함께 배가 솟구치며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천안함이 있던 곳이 백령도 인근, 그러니까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북한의 어뢰 공격임을 직감했다는 게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 이 북한과 가까운 북방 한계선 근처니까 이전부터 충돌이 잦았던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1, 2 연평해전이 대표적이고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4개월 전에도 이곳 대청도 인근에서 남북한 함정이 무력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곳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는 전군의 경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의 책임을 승조원들에게만 돌렸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군 차원의 작전 실패가 아니라 천안함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경계 실패는 맞지만 합참에서의 작전 실패는 없었다. 이 말은 천안함 사건 직후 임명된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이 한 말인데요. 이게 천안함에 대한 당시 우리 군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긴장이 고조돼서 천안함뿐만 아니라 전군이 상시 경계하는 지역인데 이곳을 북한이 뚫고 들어와서 천안함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침몰시켰다면 이거를 천안함만의 경계 실패로 규정짓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4개월 전인 2009년 11월 이곳 백령도와 대청도 해상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남북 해군이 서해 바다에서 7년여 만에 무력 충돌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청도 앞바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해군은 일제 사격을 가했고 북한 경비정은 거의 파괴된 채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대청해전입니다. 그 당시에 적 함정이 저희 함정에 한 200여 발을 사격했을 때 저희가 무려 한 5천여 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저희 그 사거리가 닿는 함정이 전부 집중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청도와 백령도 해역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해전이 대청해전인데 대청해전의 결과가 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쪽에서는 대청해전 보복을 계속 말을 했죠. 당시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성명을 내어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사령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들어 북한 잠수정이 이상 징후를 보인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기지에 정박 중이던 북한 잠수정이 미식별 상태, 즉 모습을 감춘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그 당시 정보가 다 갖고 있었던 모양에 자기들은 정보 당국에서 그런 활동이 잠수함 활동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그런 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최원일 함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문건입니다. 제가 그거 들고 있는지 몰랐겠죠, 사람들이? 이게 최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안함 사고 뒤 열린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 사전 징후를 인지하여 국방부 합참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전 징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군 예비역 장성이 질문하니까 수중 침투 관련 징후였다고 답변했음. 침투 징후를 예하에 전파도 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 합참의장에게 조치를 취해주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예하 부대인 함대는 상급 부대로부터 사전 징후가 전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음. 이게 웃긴 게 이 문서를 보고를 하자마자 참모총장이 파기 조치를 시켰답니다. 어렵게 이 문서를 파기 직전에 구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정보의 실패 내용입니다. PD수첩은 최함장과 함께 문건숙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전 북한군 이상 징후를 포착한 첩보를 군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함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첩보도 없었다고 군대 망해야 되지. 첩보가 없을 수가 없지. 네? 이상 징후 없이 그게 애 임신하는 징후 없이 애를 어떻게 넣어? 그래서 첩보가 있으면 첩보를 장관한테 보고 하죠. 이래 이래하니 예, 조심하시오. 대비를 하시오. 그래서 그런 첩보를 장관에 합니다. 네. 장관이 신중히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여. 정상적으로. 네.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네. 김태영이가 그 당시 나는 받을 때 만족하지 못해. 사람을 받으면.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저거를 북한이 모의한다면 한두 달가 하는 게 아니고. 천안함 사고 직전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천안함 사건이 2, 3일 전일 때야. 네. 내가 말일날 전쟁인데 한 일주일 전에는 마지막 지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 보고를 갔습니다. 국방장 말이야. 뭐라 그랬는가 하면 평생에 네. 네. 어잘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령관이 군대 걱정하지 마시고 전역하셔가지고 편안히 계세요. 김태영 국방장관은 왜 북한군 침투 징후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을까? 김 장관은 와병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아예 안 하세요? 김태영 장관은 북한 잠수정의 이상 징후에 소홀히 대응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잠수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대잠수함 경계 체서를 발령했었어야지요. 저희 스스로 적의 잠수함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 나름대로 판단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늘날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천안함에는 음파 탐지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경계를 주 목적으로 설계된 함정이라 잠수함 공격에는 취약합니다. 함정이 두동강 난 직후 최원희 함장은 어뢰에 공격당했으니 대응 공격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피경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밀이어서 거기 공개하기도 힘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매뉴얼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맞고 오면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가서 따지거나 아니면 아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 데려가서 다시 보복 공격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복 공격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우리 함정이 어뢰에 피격당했을 경우 군은 즉각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수함 작전에 돌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링스 헬기와 해상 초계기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가 난 지 무려 2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확실한 적의 도발이라고 판단을 안 한 거죠. 못했거나 안 한 거죠. 영해 내고 그리고 NLL이 가까운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정 현장에서 어뢰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되고 물론 그 NLL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공격은 하기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원인도 모르겠고 한데 근데 배에서 일단 현장에서 어뢰 갔다고 보고했으면은 최소한 상응한 조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중 무의를 투하를 한다든가.
더 큰 문제는 어뢰 공격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천안함에서는 상급 부대인 해군 이함대와 해군 작전 사령부에 어뢰 공격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해군 작전을 총괄하는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는 어뢰 공격 보고를 더 이상 상부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에서 올린 어뢰 공격 보고를 누락시킨 당사자는 해군 제2함대 사령관 김동식 제독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뢰 피격 보고는 왜 누락시키고 좌초 그러니까 그 사유를 예. 제가 비밀 내용이 있었어요. 위에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비밀 내용이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어뢰 공격 보고를 누락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 정인이 이 어뢰라는 걸 누락시킨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인이 누락시킨 겁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신중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시 43분 해군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천안함 선체 파손으로 침수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어뢰 공격 보고는 누락됐습니다. 이 시각 이상희 합참의장은 대전에서 술을 마신 후 KTX 열차를 타고 상경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다음 날 01시 36분에야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합참은 아예 이건 사고같이 본 거예요. 무슨 뭐 폭발물이 터졌거나 좌초됐거나 뭐 이런 걸로 암초에 부딪혔거나 뭐 이런 걸로 본 거지. 그 심지어 저기 당일날은 아무 비상 조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천 해경하고 전체 해경 경찰이 가포 비상령, 의로 비상령을 선포하는데 10시, 11시 이렇게 했는데 합참의 비상선포는 그 다음날 새벽 3시. 이게 뭐 비상사태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뢰 가능성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합참의 한 간부가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바로 천안함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이종원 행정관이 쓴 비망록입니다. 1차 보고는 서해에서 초계함 침수, 2차 보고는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 중이었습니다. 함장이 바로 어뢰 피격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왜 그게 이렇게 중간에 와전이 됐는지. 함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고했다는 건 전 들은 바 없고 우리는 다 합참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함장에서부터 해군 저 이작사를 통해서 아마 뭐 합참으로 왔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최근 사건 2시간 후인 23시 30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군 소행으로 예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안 한 채 북한을 지목하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칫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